아르메리아 요크가디건에 사용된 요 방울뜨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아미티 가디건에서도 여러 방울을 사용했는데요. 그때 저는 이 방울이 너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싫어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울을 했는데요. 그때 이 방울이 편물 뒤로 숨는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서 이번에는 편물 뒤로 방울이 숨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자리에 방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요. 이 코를 코바늘로 옮기고 요 실을 걸어서 코 밖으로 빼주세요. 방울이 풍성하길 원하시면 이걸 길게 빼면 되고요. 저는 1cm 정도로 유지해서 할 거예요. 코를 뺀 상태에서 코바늘에 실을 한번 걸쳐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고정을 시키고 얘를 고정을 안 하면요, 이게 당겨지면서 이 미리 빼둔 코가 좀 짧아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고정을 하고 다시 한번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요. 그러면 세 코가 됐죠. 또 여기도 잡고 바늘에 실 한번 또 걸쳐주고 여기도 중지로 잡아주고 다시 한번 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옵니다. 그러면 지금 다섯 개가 됐죠. 이 다섯 개가 된 거를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통과시켜요. 통과시키고 나서 그러면 요 밑에 그 전단에 뜬 코에 요 실이 보이시죠? 요 가로지르는 요 실을 편물 뒤쪽에서 요 실을 코바늘로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실을 바늘에 감아서 여기 두 코를 다 빼줍니다. 이렇게 약간 한번 당겨줄게요. 이렇게 그러면 편물 뒤로 숨지 않는 방울이 완성이 돼요. 그래서 바늘에 끼워주고 원래 뜨시면 돼요. 근데 가끔 이 코 아까 제가 중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거쳤을 때 고정을 시켰잖아요.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실들의 길이가 들쑥날쑥해서 방울이 안 예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코의 길이를 고르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. 이런 방법으로 방울을 뜨시면 됩니다.